야, 여자친구의 고백으로 설렘 가득한 무대였습니다. 이 뭐랄까 연말에는 마음을 표현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아까 커플 사진 이벤트에서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보인 것 같은데. 네, 바로 접니다. 네, 제가 사실 여자친구 연아 씨랑 친한 사이인데 몰래 깜짝 이벤트에 신청했어요. 은하야 사랑해. 와이스 아, I love you. 자, 두 분의 우정이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러면은 저도 이 틈을 타서 저희 엑소 멤버들에게 고백을 좀 해볼까 하는데 혹시 얘들아 보고 있니? 사랑한다. 네, 그러면 저도 저희 레드벨벳 멤버들한테 우리 멤버들 사랑한다. 아, 그러면 저도 저희 방탄소년단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우리 멤버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특히 내일 생일인 우리 비, 태영아. 형아가 많이 사랑해. 아, 네. 정말 훈훈하네요. 이런 거 보면 그룹 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멤버들이, 함께 있는 멤버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항상 든든하니까요. 네. 다음 소개해 본,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 드릴 분들은 솔로 가수지만 팬들의 사랑으로 외롭지 않을 분들입니다. 올해 데뷔 10년을 맞이한 더유닛의 선배 군단 두 분인데요. 데뷔 이후 첫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황치열 씨와 여자 퍼포먼스 원탑 현아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아 씨의 고백이 시작됩니다.